자, 안녕하세요, 도골입니다. 오늘 영상은 총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게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총기의 캐릭터들을 만들어 보고 그 총기 캐릭터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해볼 텐데, 보통 이제 총기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스택을 쌓는 형식으로 총 5개를 모아야지 이제 최대 그런 효율을 내요. 보통 처음에 있는 그런 페널티 같은 것들을 좀 없애는 그런 능력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제 뭐 폭파확률이라던가 뭐 그런 거, 아무튼 개수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게 증가하는 형태로 점차 강해지게 되는 게 이제 총기 세팅인데, 보통 이제 총기 얻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부터 뭐 좀 이제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얻기 쉬운 총기들, 만들어두면 이제 좋을 녀석들, 그런 거 몇 개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만 조금 정리를 해줄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게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으로 얻을 수 있는 요 천둥우리라는 녀석이 있죠. 요 천둥우리 같은 녀석은 아무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제작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얻는 그런 총기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총기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구 도면을 통해 가지고 따로 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연구 도면을 또 어렵게 얻어 가지고 제작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거 다섯 개 모으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몇 가지의 총기들은 퀘스트만을 통해 가지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방금 말했던 천둥우리가 있고요. 이 천둥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획득 정보를 보면은 일반 파밍지에 이렇게 퀘스트 진행을 하면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쉬운 형태의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이퍼 강산, 고출력 전파 교란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류관리 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자 퀘스트의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한데 살짝 이거 살펴보자면은, 아무래도 천둥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국민총으로 요것들 파밍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더러 이제 필드 그 장소에 가면은 다 파밍을 하고 있는 4명, 3명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편하게 파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월드 채팅을 보면은 가끔 이제 천둥우리 파밍을 같이 하기 위해서 파티를 모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본인이 시간 날 때마다 천천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 던전으로만 갔을 때 보상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참가해서 본인 레벨업할 캐릭터 혹은 빠르게 밀 수 있는 번이나 벨비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숙련 돌려야 되는 총기 끼고서 뭐 천천히 레벨업한다라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던전이다 보니까 몬스터들도 다 약하고 좀 파밍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레벨업할 캐릭터들 총 그런 거 잘 가져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퀘스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쉽고 가만히 그냥 총으로 정리하기 좋은 편이라 가지고 와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보면은 가끔 이제 퀘스트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노랑 몹들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노랑 몹들 같은 경우는 재료 같은 거 나중에 쓸 거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면은 바닥에 가가지고 열심히 주워 먹는 거 중요하겠죠? 이런 식의 노랑 몬스터 보면은 인공생체 금속 이런 식으로 드랍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올 확률이 20%다 보니까 지금 안 나왔지만 빠르게 이렇게 F2 누르고 다시 R 눌러가지고 다음 퀘스트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넷플릭스와 혹은 유튜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런 중 하나겠죠. 조금 전반적으로 귀찮습니다. 여기 있는 퀘스트 4개 전부 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20% 확률로 방금 드랍이 됐죠? 생각보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천둥우리 파밍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방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 아니면은 같이 할 사람 친구들이라던가 뭐 저렇게 월드챗에서 같이 할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애들이 정신이 나간 애들이 많아가지고 자고 있거나 그런 애들도 있고 해서 공방에서 뭔가 안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면은 다른 세션 돌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기 재료 얻는 거는 돌아가시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카이퍼 강산까지는 조금 쉬운 느낌이라 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거 같은 경우 조금 귀찮아요.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 사람이 많지 않으면은 진행 속도가 좀 더딘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 세션 보고 거기서 파밍하는 사람 있으면은 진행하고 아니면 다른 세션으로 가는 거 추천드려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보통 좀 저녁 시간에는 대부분 파밍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가지고 한 입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이퍼 원석수 모아가지고 여기 점령하는 그런 느낌인 건데, 요것도 꽤 쉬운 편이긴 하죠. 물론 사람이 많을 때 혼자 하면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이른 시간이라거나 뭐 새벽 시간에 파티 찾기가 조금 거시기 하므로 가능하면 사람 좀 많을 때 이건 진행을 하고, 나머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또 혼자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온 게 이제 약간 문제의 세션인데, 이거 세 번째 모으는 거가 굉장히 지루하고 귀찮아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오랫동안 보셔야 될 장소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이번 파밍을 진행한다면.
전파교란기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요거 수비하는 그런 미션인데 목표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더군다나 넓게 나오고 온전하게 이 2분 3초라는 시간을 다 버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넷플릭스가 없으면은 거의 못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레어몹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가볍게 또 이제 레어몹 잡으면서 파밍을 할 수가 있다. 어차피 조금 맞아봤자 기스도 안 나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 장소 같은 경우 겸사겸사 이렇게 캐릭터 레벨업도 하고요. 보출력 벌거수 접근 중. 전투에 주의하라. 자, 이번 캐스트도 이렇게 시간을 쭉 보내고 뭐 끝날 때쯤에 템 한번 쓱 주우러 가고 바로바로 다음 거 또 이렇게 굴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귀찮은 캐스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편하게 깰 수 있는 거라 그 시간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캐스트는 요겁니다. 불모지에. 여기 같은 경우 점령전이고 사람들이 또 많이 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먼저 와서 보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네요. 가볍게 퍼스트하면 되고요. 요 점령지 위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다른 데서 그냥 사냥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곳에 그냥 다 해가지고 멍 때리고 총 몇 발 쏘면은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몹들이기 때문에 바깥에 제발 나가지 말고 저렇게 버니처럼 신난 버니처럼 저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기서 그냥 제자리 점프 두 번만 하면은 모든 몹들이 와서 정리가 되는데 놀랍게도 해킹 진행 중에 3번이가 우리 팀이지만 한 명도 이곳에 와있지 않네요. 아주 기가 막힌 모습. 어차피 템 죽는 거는 이제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천둥우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뭐 이제 좀 초반 중반 후반에도 쓰기 좋은 아주 고성능의 총이라 볼 수 있고 이 전기 파장을 통해서 잡몹 정리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빠르게 강화 수치를 올려가지고 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도 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모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무기가 몇 개 더 있는데요. 영상이 지금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제가 실수로 나제스트라의 헌신이랑 요거랑 또 헷갈려버려가지고 최후의 비서에 대해서 이제 수정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밍만 내빼고 해야 되는데 영상도 내빼고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요 녀석도 이제 퀘스트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고 전부 메아리 늪지와 관련된 그런 퀘스트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템이 효과의 경우 이제 기절을 거는 것과 막타 쳤을 때 추가적인 데미지를 주는 내용이고 아무래도 이거 조절을 좀 이제 하기가 좀 어렵고 버프창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좀 이제 쓸만한 총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도 권총에 대한 로망이 있으면은 뭐 생긴 것도 좀 멋있기도 하고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런 총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떨어진 희망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돌격소총이고 나락이라는 고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독에 걸린 적 명중 시 총기 공격력이 증가되어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독 걸린 적 처치할 때 뭔가 이제 이렇게 터트리는 그런 효과를 부여하고 주변 적들한테 전염시키는 그 약간 캐릭터 중에서 독을 쓰는 그 프레이나 같은 느낌의 캐릭터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저 총 자체로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퀘스트 제작 난이도를 한번 살짝 봤는데 이 같은 경우 이제 좀 번이나 뭐 벨비 같은 거 강제해야 되는 느낌이 살짝 있는 퀘스트가 있어가지고 제작 시에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 퀘스트들의 운과 뭐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한 6시간에서 한 7시간, 8시간 정도 그 정도 안에서 한 개씩 모두 다 이제 제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제 투자 대비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좀 짬짬이 이렇게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제작 시간은 이렇게 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제작을 가만두면은 또 약간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좀 찜찜하기 때문에 저런 거라도 계속해서 돌려두시면서 총을 한번 뽑아보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총을 이제 쌓으면 쌓을수록 그 옵션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것저것 파밍하다가 좀 막혔을 때 그럴 때 저런 것들을 만들어 봐가지고 무기 제조 정도 하고 뭐 필요한 거 모듈도 달고 하면서 한번 굴려보시면은 게임 진행이 조금은 수월함을 느낄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꿀팁이니까 가능하면은 꼭 알아주시고 주변에도 무기 때문에 좀 허덕이는 그런 친구들 있으면은 꼭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그 외에 총들은 이제 다 대부분 만들기 어렵기도 하고 뭐 총의 나라 총에 따라가지고 뭐 10% 4개 있는 그런 끔찍한 총들도 있고 해가지고 나머지 총들은 좀 이제 만드는 속도가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파밍의 순서를 이렇게 기본적인 총들 만들어 두면서 캐릭터 파밍용 캐릭터들 몇 개 이제 제작해두고 그리고 이제 얼티 캐릭터 파밍을 하면서 나오는 거 총들 하나하나 이렇게 제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게임이 이제 캐릭터 파밍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 부품들 이것저것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총 파밍도 겸사겸사 거기서 하면 되기도 하고 B라는 걸 만들면 B가 만들어지고 뭐 B를 만들다 보면 또 C, D가 만들어지고 얽히고 설켜있는 그런 파밍 구조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뭔가 각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면서 무기를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이야기의 이제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좀 운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속도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이번 영상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응원해주시고요. 퍼디 서포터 등록 안 했으면 저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